반갑습니다. 돈쌤 정현주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 경제 준비한 이야기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뭐 올해는 뭐 코로나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여름까지 왔는데 자, 지나가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원래 사람들은 지나 보면 좀 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특히 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번 되돌아보면요. 연초까지 뭐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2월 뭐 말부터 이게 코로나가 중국, 한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 갈수 있겠다는 충격이 시작되면서 급락을 했다가 빠른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나스닥은 이미 상당 부분 거의 20% 가까이 연초 대비로 상승한 거고 S&P 500이나 다우도 물론 다우가 좀 전통 산업이 많다 보니까 나스닥보다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 마디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충격에 2월 말부터 한 3월 중순 정도까지가 3월 말까지가 있었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연준의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재정 정책이 나오면서 빠른 반등을 하다가 반등을 시작할 때는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었다가 어느 수준에 이제 YTD 기준으로 연초 기준으로 회복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격이 더 벌어지고 있고요. 힘이 조금 빠진 상태고 나스닥만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이제 절대값이 높은 상태로 높아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 산업별로 보면 이제 뭐 언택트하고 그 기존 가치주를 나눠 보면 이런 비슷한 형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디를 보면 충격 그리고 회복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재편이냐라고 하면 일단 뭐 나스닥이야 진격이 나스닥이니까 계속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수들은 이제 상당한 피로감을 좀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바로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하긴 강합니다. 지금 이평선하고 주가가 이제 벌어진다는 게 이제 아래쪽으로 벌어지면 과매도고 위로 올라오면 이제 과열이다 뭐 흔히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이 하락할 때 이평선하고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벌어진 간격보다 지금 이평선 위로 올라가서 벌어진 간격이 더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코로나 후의 시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약간의 부담감을 보이고 있는데 그이 이야기가 사실 5, 6월부터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한 1,500을 넘어 1,500을 정도의 바닥을 보고 1,700, 1,900을 넘어올 때만 해도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한 이제 이자 하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증시와 실제 경제의 괴리감이 이렇게 커지면 문제가 생각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계속 있었고 그런데도 그 말이 나온 게 그런 얘기를 한달 전에도 했고요. 지난주에도 했고 어제도 했는데 계속 시장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자고 일어나면 더 높아진 나스닥, 더 높아진 S&P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최근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각도가 좀 꺾인 게, 아, 단기적 과열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열이라는 게, 뭐, 많이 올랐다라는 기준이 이게 지수 전체만 볼게 아니라, 이게 과열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모멘텀 보조 지표 중에 RSI라고 있습니다. RSI가 이제, 소위 이제, 어느 종목의 RSI가 70을 넘어가 있으면 이제 굉장히 많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뜻이고, 30 이하면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뜻인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RSI가 70 이상에 있으면, 있는 종목의 비율이 몇 프로인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작을 때는 1%였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오마이스쿨 아카데미에서 설명할 때는 1%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늘어서 2.5%입니다. 근데 2.5%가 과연 70을 넘어 있는 종목 수가 500개 중에 2.5%면 끽해봐야 우리가 아는 5개 그거 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가 단기 과열이 아니라 특정 종목으로 엄청나게 쏠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쏠림은 늘 있었지 않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RSI가 확 올라갔을 때는 쉽게 말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회복할 때는 예전에 그 한창 좋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2018년 뭐 그때 2017년 뭐 주식 좋았잖아요. 그럴 때 만큼 오히려 더 높을 정도로 올랐다가 어느 순간 훅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온기가 확 퍼졌다가 지금은 일부 종목 몇 개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S&P 500이니까 좀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요즘 미국 주식을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또 네이버 카카오 뭐 NC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언택트 삼총사들의 지금 사실 며칠 동안은 약간 쉬고는 있어요. 약간 쉬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해서 쉬는 거는 정말 작은 거니 지금 시총을 보면 지금 네이버가 뭐 9일 날 기준으로 47조가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30조가 돼 있는데 이게 47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총 3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47조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다 합치면 43조 조금 넘어가거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그 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은행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은행이 뭐 망한 것도 아닌데 은행에 있는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NC를 합치면 이제 1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쫙 뽑아봤는데요. 뭐 1위는 볼 것도 없죠. 삼성전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등이 중요해요. 2등이 중요한데 지금은 SK하이닉스인데 지금 한 2년쯤 됐죠. 2016년 이후로 이제 시총 2위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총 2위가 뭐 어떤 회사냐를 보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뭘로 먹고 사는지 나옵니다. 예전에야 뭐 그 2014년 막 이럴 때는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소비재에 엄청난 그게 있었고 지금 이제 반도체를 먹고 살았다가 지금 네이버가 계속 가고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그냥 지지부진하면 이제 곧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네이버 36만 원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지 헬스케어죠. 그리고 오이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삼성전자 반도체죠. LG화학 2차 전지죠. 배터리죠.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이죠. 이제 네이버와 똑같이 삼성 SDI 2차 전지죠. 현대차가 구산업인가? 좀 애매합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세계 6, 7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예전에 현대차하고 지금의 현대차는 좀 꽤 많이 달라진 거라 봐서 신산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 같은 느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11위까지 가져온 거는 이제 둘이 자꾸 왔다 갔다를 합니다. NC소프트, 이제 게임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10등에서 1등까지 쫙 보면 반도체, 플랫폼, 헬스케어, 배터리 빼곤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사실 이거 이름을 싹 가리고 업종만 적어 놓으면 나스닥인 줄 알 거예요. 전부 다 4차 산업 관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빨리 시장 상황에 알아서 적응돼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너도 나도 다 갈 때는 전 종목이 다 이제 회복할 때는 업종별로 대장주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원래는 있었던 것 중에 좀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여기서 몇 번 봤던 기업들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KB금융이 없어졌잖아요. 금융이 없어졌습니다. 금융이 없어졌고 삼성물산 없어졌어요. 상사 및 건설사가 빠지고 그리고 금융이 빠지면서 그 빈자리를 플랫폼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지수기보다는 뭐 2차 하락이 와서 뭐 인버스를 사야 돼 아니야 더 갈 거니까 레버리지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그거는 사실 좀 지났다는 얘기죠. 시장의 성격이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이제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뭐 미국 나스닥이면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좀 가져와 보면요. 참 변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할 때도 도장을 찍어야 돼서 지급이 늦어졌다 할 정도로 정말 아날로그의 국가였는데 지금 보면 일본도 우리랑 닮았습니다. 1위는 안 바뀌어요. 주식시장 1위는 그냥 도요타죠. 도요타입니다. 도요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이 도요타인데요. 요즘 흐름이 뭐 강하다는 느낌은 없죠. 그냥 옆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이 파란색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뜨고 있는 세 가지 회사를 합쳐보면 합산 시총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산업을 이겨나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예전에 그 오마이스쿨 아카데미 처음 할 때 그냥 남자의 주식, 상남자 주식이라고 추천했던 게 소니였는데 그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주가의 제약. 우리도 헬스케어 많이 올라갔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엄청난데 일본이라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으니까 제약회사가 주목을 받고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는다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죠. 그래서 주가의 제약. 이 지금 엄청나게 제약회사 중에서도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일본 그래도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키엔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업체를 도와주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예전에는 부지 매입해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공사 한창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고정비용 엄청나게 나가게 되는데 뭐 또 셧다운 일어나고 하면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공유 오피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설비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임대 형식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만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회사인데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아는 후배도 공유 주방을 하거든요. 공유 주방을 이제 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할 수 있게 쫙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인테리어 다 하고 메뉴 개발하고 다 뭐 각종 플랫폼에 연결해가지고 뭐 이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잘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짬뽕 하나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공유 주방에서 한 두 칸 정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월 단위로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이제 냉장고나 이런 거 조금 더 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 배달 어플에다가 마케팅 하거나 이런 것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잘 되면 이제 오프라인까지 독립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나는 딱 요 정도까지만 할래 라고 하는 분들은 또 설사 망해도 나는 맛있는데 남들은 맛이 없나 보군 하고 끝나도록 크게 뭐 손해가 안 나는 거죠. 그게 제조업 버전이 키엔스입니다. 키엔스라서 이 세 가지를 합쳤더니 지금 소니도 지금 사실 일본 사람들이 락다운은 안 했는데 그냥 자가적인 락다운을 했어요. 그 일본에 계신 분들이 사진 보내준 거 보면 일본에 그 일본 가면 을에 가는 우리 뭐 경복궁 같은 뭐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관광 명소들. 근데 한창 때 가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는 뭐 일부러 뭐 검사를 안 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코로나가 뭔지 감으로 안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나갔거든요. 그럼 일본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안아보고 게임 하겠죠. 그래서 거의 망해가는 줄 알았던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이 살아나고 있었는데 더 살아난 거죠. 그래서 소니가 괜찮았고 이 세 가지 회사를 합쳤더니 시총 1위를 제끼더라. 제끼는 변화인데 그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었지만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사실 친구 잘 만났고 자리 잘 잡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 캐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캐나다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일단 미국의 거대한 시장 옆에 있고 그리고 캐나다가 사실 자원부국이거든요.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약간 금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금광 업체가 그 캐나다 회사인데 거기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죠. 금값보다 금광 회사가 더 오르긴 했는데 사실 캐나다의 시총 1위는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원부국이니까 뭔가 이제 캐고 이러려면 이제 파이낸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큰 산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은행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이제 시총 1위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네이버 팜스토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 같은 거죠. 지금 다 오프라인 사다가 락다운 되니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판매자들도 와 우리도 온라인 뭐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홈페이지 만들고 하니까 결제는 어떻게 하지 머리 아프잖아. 이것들을 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데가 쇼피파이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이 은행이 짱 잡고 있는 거대한 자원부국의 시총 1위조차도 플랫폼 기업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 그렇게 될 거였는데 코로나가 거의 견인을 해버렸죠. 견인해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참 많은 사연을 남겼던 영국. 영국은 처음에는 뭐 집단 면역으로 시도하겠다고 했다가 당장 아닌 것 같으니까 바꾸고 락다운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영국도 영국 시총 1위는 뭐 당연히 HSBC였습니다. 홍콩 상하이뱅크였죠. 그리고 지금 영국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 차 뭐 이스턴 마틴 뭐 이 정도 있고 사실 우리가 살 만한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영국제를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영국이 뭘로 먹고 삽니까 지금? 런던 하면 다 더 시티 가면 다 은행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냥 은행 중에 시총 1위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리고 또 전통 산업들 꽉 잡고 있습니다. 담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시총 1위가 아스트라제네카. 어제도 코로나 백신에 좀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가 나와가지고 기대감을 또 높이게 됐는데 제약회사가 지금 1위 올랐고 2위도 글락소 역시 제약회사입니다. 전 세계가 사실 다 늙어 이런 나라들 특징이 뭡니까? 늙어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건강이나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안 그래도 높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면서 제약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뭐 즐거움을 위해 만나는 것까지는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뭐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화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그러면 지금은 사실 6월 이후부터 투자자들의 승자는 누구였냐면 아니야 2차 하락이 올 거야 그래서 얼마에서 숏을 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뭐 2차 하락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인데 중요한 것들은 시장의 특정 산업 특정 종목으로 쏠리고 있었는데 그거에 먼저 진입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사실 뭐 회복은 계속하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2차 하락이라 할 만한 조정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 투자자들은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냐가 지수 자체보다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투자를 하고 있었어야 됐다. 현금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됐다는 거고 그 두 번째 조건은 그게 쏠림이 되는 특정 산업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냐라는 건데요. 물론 이런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이 과열되니까 그래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그 종목들은 과연 과열이 아닐까? 버블이 아닐까? 근데 그 얘기도 벌써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뭐 닷컴 버블, 뭐 예전에 뭐 튤립 버블, 뭐 별의별 버블에 대해서 한 번씩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끝났으니까 아 거기 붕괴됐으니까 버블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 임금도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과열돼 있어도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지금 2천을 넘어가 있어도 내일 2,100달러가 되면 오늘 2,000달러는 버블이 아닌 겁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좋을 만한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그냥 닥치고 살아 그게 아니라 버블의 특징은 터져봐야 안다는 거예요. 터져봐야 안다는 거고 그리고 터지기 전까지는 게임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참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는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새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방향은 같은데 이제 그 변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당겼다는 게 제가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 거기 그 속도에 부합하고 앞으로의 그 시대 정신이라 할까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부합하는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주도주가 될 건데 사실 이 주도주에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엄청 하락을 했다가 그때는 뭐 고점 대비 한 60%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단순 회복을 넘어서는 그때 뭐 소위 뭐 차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계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가 박수피로 막 2014년 막 이럴 때 엄청 지수로는 정말 지지부진할 때 그때 세 가지를 안 하고 있었으면 수익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셀트리온, 두 번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거. 그러니까 새 살이 돋는 게 있고 그 봄는 게 있으니까 그냥 지수 옆으로 갔던 것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 주도주를 발견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나스닥처럼 기술 기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반도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기름도 뭐 정유 화학도 엄청나고 뭐 차도 팔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뭐 플랫폼이 조금 약한가 한데 그건 전 세계의 기준이고 플랫폼도 따지고 보면 자국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검색하려면 뭐 야후 재팬 아니면 구글 재팬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아니면 네이버 혹은 다음인데 구글 외에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하고 러시아 정도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우리 같지는 않고 물론 중국은 이제 구글을 막아놨으니까 뭐 바이두가 좀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도 하고요. 전기차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기름도 다 팔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쭉 나간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전통산업이 밀리니까 지수 평균에서 그냥 도찐객진인 상황이 돼서 아 나스닥은 저렇게 가는데 코스피는 늘 누워있구나. 아, 역시 한국은 이제 구근이 다 있고 나스닥이 답이야. 물론 나스닥이 답이라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상황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14년에도 그랬죠. 그리고 2016년에 반도체 없었으면 사실 반도체에 대한 착시가 없었으면 우리가 2600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디마디마디의 주도주를 좋은 가격에 진입을 했느냐가 결국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미 뭐 코로나 때 한참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몇만 원, 14만 원, 16만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30만 원 와 있는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사라는 말이냐? 꼭 그렇지는 않죠. 일단은 투자에 이제 그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자기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얼마에 들어가겠다. 아, 이 정도에는 지식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서는 그게 없으면 그 없는 채로 좋다고 하니까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가격 흔들림에 끌려다니다 보면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부담 가격은 맞으니 때마침 지금이 무슨 시즌이냐?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발표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언택트 기업들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저렇게 될 것이다 해서 기대감이 많이 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기대감이 현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실적 성적표를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더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김치국을 그랑대로 마셨구나라고 하면 이게 또 이제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주도주들은 어느 정도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는 않았다. 약간 앞서갔다. 성장주는 원래 약간 앞서가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확인되면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실적이 너무 좋아 보이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얘는 버스가 지나갔다고 치고 다음 조정 때 사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 큰 회사가 잘 되면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중소형주 중에 좀 소외된 기업이 있으면 좀 찾는 전략으로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 닷컴 버블 때도요. SK텔레콤이 그때 500만 넘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한번 쭉 올라갔다가 한 십몇 프로 정도 고점대에 빠집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동통신 가입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확인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진성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NC나 이런 데가 무슨 기대감으로 지금 갔습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쇼핑이나 아니면 이제 가벼운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에서 많이 즐길 것이다. 그래서
자가격리만큼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뭔가 머무르는 시간과 쓰는 돈들이 상당 부분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돼야 될 것이고, 뭐 NC는 게임일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도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마트를 못 가서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게 확인된다면 이제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면 기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기대감이 높을 때 그 실적 시즌 때는 약간 이게 변동성이 있거든요. 이 변동성은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의 기대 목표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할 때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진입을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안 준다면 그 섹터 내에 성장하는 산업 내에 뭐 요즘 뭐 5G도 그렇고 중소형주들도 많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투자를 시작할 때 물어보시는 분이 지금 주식하기 좋은 때입니까? 사실 뭐 주식하기 좋은 때, 주식하기 나쁜 때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든 계속 하락을 하든 시장이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금 넣어뒀다가 좋을 것 같으면 들어갔다가 확실히 아닐 것 같으면 뭐 반대로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완전히 잡는 데는 좀 힘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는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수익을 내려면 주식하기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주식이 좋은 가격을 만났을 때가 이제 가능한 거죠.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대에 사두면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약간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전에 뭐 냉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한 시대를 이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는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하던 시절이고, 그게 이제 경쟁이 끝나고 세계화 시대는 이제 서로 교역이 늘어났으니까, 교역하면 이제 상징인 게 이제 글로벌 무역이라고 하면 거대한 화물선의 컨테이너 엄청나게 실어서 막 태평양을 막 지나다니는 사진 나오잖아요. 그럼 머스크 라인, 덴마크 회사인데 30년 동안 300배 올랐습니다. 왜? 그때는 동력이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는 세계화 시대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미국 소련이 아니라 미국 중국으로 다시 경쟁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다들 느낌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들, 뭐 약간 힌트를 드리면 특정 플랫폼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는 중소형주까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그 좋은 회사 리스트를 뽑아주셨다가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좋은 가격이 올 때 진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을 위해서 세상 시대 정선을 보고 좋은 가격을 위해서 가격 트레이딩을 보자. 이게 기업 분석 이런 것만 고사한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도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지만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는 또 제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정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모두 경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